36년간 일제에 억눌렸던 울분과 서름은 갑자기 찾아온 해방의 감격 속에 녹아 저마다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 둘 돌아오며 말 못할 서름에 소구름을 삭이던 아내와 험난한 세월을 이겨낸 아들들은 그가 돌아온다는 기대로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던 류 자명은 운명의 섬 대만에 건너가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히 독립을 원했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했을 그가 돌아오지 않은, 아니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2002년에야 독립운동가로 우리에게 돌아온 그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 살았던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한 후 대륙 회복의 꿈을 위해 매진해온 지난 반세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이렇게 했지만 대만이 곧 중국이요 중국이 곧 대만이라는 애매한 표현 속에 하나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전체 중국 역사에서 하나의 섬처럼 대만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대만은 유자명의 삶에서도 운명적인 섬으로 자리한다. 그토록 원했던 해방이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류 자명. 자신의 목숨을 무기로 일제에 맞서던 불같은 청년들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준비되지 않은 해방은 또 하나의 혼란으로 다가왔다. 해방 전국의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도 문제였지만 중국에서 자란 어린 자녀들이 낯설기만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말 못할 고민을 안고 4년 넘게 살았던 그곳에 환갑을 넘긴 딸이 몇 년 전 찾았었다고 한다. 가깝지만 먼 반세기가 지나서야 찾아본 그곳에선 당시의 집자리만 확인할 수 있었다. 当时也有什么呢就是在大陆的韩国人撤到台湾 一个是郑华炎，郑华炎，郑华炎好像那个是从上海撤到台湾的，那个时候是申炳权，你知道吧？申炳权，申炳权倒是好像是从美国来的，还有一个是在上海当领事的闵世林。 정화암은 그들 부부의 중신을 섰고 신국권이나 민성리는 1919년 상해 임정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동지들이다. 당시 대만 농업시험소에 직장을 가졌지만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쫓겨와 잠자리도 마땅치 않던 그들에게 먹는 밥상에 숟갈 하나 더 놓던 우리네 인정으로 그들의 대만 생활을 도왔다. 대만 생활의 기반이었던 농업시험소. 옛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류 자명은 식민치하에서 벗어난 대만의 농업정책 개발에 참여하며 연구 활동도 함께 해나갔다.
台湾植物非常丰富，也是一块宝地。但是过去在日本统治多年的时候呢，什么农业科学、园艺科学，那几乎是一张白纸。他想，如果到那里去的话呢，也许对事业的开拓有好处。再加上他原来的学生梁祖飞，他们为了生存。 到台湾去摆布摊子去了，做生意去了，很多梨大学院的学生好几个都跑到那边去了。在这种情况之下呢，所以他决定就去了台湾。 대만은 51년간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다.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지만 연중 이산모작이 가능한 관계로 식민 통치 기간 일본의 쌀과 설탕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 해방과 함께 대만성 정부가 들어섰고 식민치하의 농업을 담당했던 일본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그들을 대신해 전후 농업 건설을 위한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했다. 한국 사정과 비슷한 처지였던 당시 대만성 정부 고문이 바로 1930년대 입달학원 교무주임이었던 심중구였다. 바다 건너 복건성에 있던 유자명은 심중구 고문의 초청으로 대만에 간 것이다. 전후 주요 농업정책 추진과 함께 귀국 문제를 고민하던 류자명에게 천연식물원이라 불리던 대만은 일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 1946년 3월, 복건성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류자명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51년의 식민통치 기간 중에 만들어진 농업 관련 자료에 대한 정리였다. 일본인 기술자 20여 명을 데리고 6개월간 정리했다고 하는 이 사업은 이후 진행된 각종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고 낯선 대만 농업 상황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의 회용록에 기록된 몇몇 단서들을 들고 대만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 자료들을 찾기 위해 대만 중앙연구원을 찾았다. 침대 봐봐. 끝내주나. 대만의 농업 발달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 시기와 1949년 장교석 정부가 옮겨온 이후의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정리돼 있다. 류자명이 활동했던 시기의 자료들은 목록 정리도 안 된 상태라 그 시기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도 소장 자료가 많은 중앙연구원의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봤다. 류자명은 대만 도착 초기에 식민 자료 정리를 마치고 대만 척식이 소유했던 20만 헥타의 공유지에 대한 토지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고 한다. 합작농장 건설을 통한 대만의 농업 건설을 구상했던 그 계획은 류자명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계획 설명과 검토를 거쳐 성정부의 시행 승인을 받아 1947년 2월에는 신문지상에 발표했었다고 한다. 47년 200개를 시작으로 5년 안에 500개의 합작농장을 세우려던 이 계획은 뒤이어 발생한 대만 228 사건으로 인해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